제가 한국에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 것처럼 네. 중국에서도 그런 마음으로 일을 했어요.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. 네. 일단 우리가 중국 진출을 할 때는 한국 드라마의 영향으로 많이 가잖아요. 네. 그럼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바닥에서부터 한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근데 한국에서 하듯이 중국에서도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간다는 생각으로 하면 그러면 그게 정말 미래가 창창한데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 나 인기 있어서 중국에서 쓰니까 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은 그거는 정말 오산이라는 거예요. 그거는 인민연을 못 가요. 저는 한국에서 별의별 일을 다 다니고요. 예, 저는 별로 이게 이 내공이형 하도 많이 얻어맞아 봐가지고 네, 그래서 한국에서도 뭐 그동안 제가 안 좋은 일이 없었겠어요. 이제는 그리고 나이가 있잖아요. 왜 40대가 불혹의 나이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그냥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저는 앞으로만 바라봐요. 그러니까 뒤돌아보면 그거는 나만 속상한 거라 만약에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가 안 좋았어 그러면 속상하죠. 근데 그거를 되새김질 해봤자 나만 혼내고 아 그랬어? 그리고 잊어버리고 앞으로의 일을 생각을 하죠.